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주슬리에 위치한 옥계 바닷가 인근 지역은 제2종 1번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토지 507평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요, 제2종 1번 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은 60% 그리고 용적률은 250%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주변을 한번 답사를 해보니까요, 이 토지 주변에는 6차선 도로, 강릉 옥계 동해를 잇는 6차선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또 토지는 이 6차선으로부터 4m 세멘트 포장도로와 아스팔트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교통망이 좋은 그런 토지였습니다. 이 토지 좌측에는 지금 옥계 쪽에 바닷가 해변 쪽으로 많은 지금 개발 호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통 6차선 도로의 양호한 교통망, 그리고 지금 바닷가와 토지에서 바닷가까지 승용차로 한 3분에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지근거리, 정동진 바닷가가 약한 7분, 그리고 동해 KTX가 한 20분 정도에 있는 아주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부동산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토지로부터 동해 KTX역까지는 승용차로 약한 20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동해 고속버스 터미널도 20분, 옥계 IC까지는 승용차로 5분 정도가 소요되며, 신곡항 바닷가까지도 한 승용차로 10분 정도, 그리고 정동진 바닷가까지는 승용차로 한 7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 아주 지근거리에 위치한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6차선 도로와 접해 있고, 그리고 4m 세멘트 포장도로하고 아스팔트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하중에 해가 잘 드는,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50%인 제2종 1번 주거지역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 채널에 계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끝나실 때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주슬리에 위치한 6차선 도로와 접한 옥계 바닷가 인근 지역에 있습니다. 1번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토지 507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제가 답사를 해봤는데요, 주변이 6차선 도로와 접해 있고요, 바로 토지는 4m 세멘트 포장도로와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해 있는 양호한 교통망의 토지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닷가, 옥계면 바닷가까지도 뭐 승용차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여기선 뭐 동해 KTX까지는 한 20분 정도, 아주 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는 현재 컨테이너와 전기시설 다돼 있고요. 가림시설, 또 비가림막, 그리고 뭐 과수나무도 많아요. 감나무, 자두나무, 매실나무, 뭐 체리나무 등, 그리고 개드름나무도 많더라고요. 아주 서유지께서 아주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갖고 놓으셨습니다. 보시는 것은 강릉옥계 동해간 6차선 도로입니다. 현재는 이거 보시는 대로 6차선이고요. 또 옆에는 또 2차선 도로도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지와는 4m로 아스팔트와 세멘트 포장도로로 접해 있는 양호한 교통망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뭐 벌판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요, 화살표 있는 지역입니다. 소유주께서 아주 정을 많이 들여줬어요. 공을 많이 들이셔가지고 아주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갖고 놓으셨습니다. 토지는 자세히 보시면 컨테이너도 들어있고요, 비가림막도 잘 되어 있고요, 또 뭐 감나무, 자두나무, 뭐 매실나무에서 아주 뭐 과수원을 방불케 하는 그런 나무, 과수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앞에 소나무도 멋지게 조경을 하고 있고요. 이곳은 제2종 1번 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 60%, 용적률 250%가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지역이 아주 바닷가하고 가까이 접해 있습니다. 정동진 바닷가까지도 7분밖에 걸리지 않고, 옥계 바닷가까지는 승용차로 3분에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옆에 이제 그 세멘트 하역장 하는 그런 큰 시설이 있는 것이 하나 흠이지만, 그 외를 재놓고는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아, 이 지역은 도시 지역 제2종 1번 지역이고요. 지목은 전이고 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경계선은요, 빨갛게 표시된 반짝반짝하는 모양처럼 돼 있고, 3m, 4m 세멘트 아스팔트 도로로 접해 있습니다. 토지가 2개 필지인데요. 다른 필지를 보시면 도시 지역 제2종 1번 지역, 그리고 지목은 전으로 돼 있고, 토지 모양은 앞쪽으로 돼 있습니다. 지가도 높은 편입니다. 뭐 교통망이 워낙 좋고 바닷가 가깝고 제2종 1번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2종 1번 지역은 뭐 계획관리지역이 40%지 않습니까? 거기서 훨씬 높은 60%, 그리고 용적률이 계획관리가 100%인데 이거는 2종 1번 지역은 용적률이 250%입니다. 아주 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2종 1번 주거지역에는 뭐 중저층 아파트도 건설할 수 있고 오피스텔도 다 건설할 수 있죠. 벌써 그 2종 1번 주거지역 507평도 작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중저층 아파트, 공동주택 등뭐 근린시설, 의료시설, 뭐 종교에서 여러 가지 오피스텔 다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6차선 도로와 연결돼 있고 접해 있고, 그 다음에 4m 세멘트 포장도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제2종 1번 주거에 할수 있는 행위는요, 건폐율 60%, 용적률은 250%입니다. 단독, 공동, 오피스텔, 중저층, 아파트도 건설할 수 있죠. 1종, 2종, 판매시설, 수련시설, 의료시설, 종합병원 여러 가지 할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507평도 작은 평수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용적률이 250%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로 건물을 많이 얹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또 바닷가 주변이고요. 6차선 도로 있고 교통망이 아주 좋고요. 좌측에는 지금 대단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보셨습니다만은 지금 건설이 한참 지금 활발한 제2종 1번 주거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에 위치한 6차선 도로와 접한 옥계 바닷가의 인근 지역으로서 주거지역인 토지 507평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 채널에 오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